안녕하세요. 전당 과제입니다. 어제는 또 영상 찍을 시간에 좀 바빠서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오늘은 루거, 이게 3개월 전에 제가 소개를 한번 했었어요. 루거 2245. 이게 모델 이름이고요. 2245 Mark IV 22 Long Rifle, 그러니까 2구경인데요. 이게 반자동 권총이고, 이게 그 사격용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이걸 갖다 청소해서 제가 팔아먹을 생각이거든요.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찾아가요. 그러니까 저는 또 팔아먹어야죠. 지금 이게 아마 신품이 약한 500달러 가까이 하는데, 이건 아마 한 350달러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신에 요거 모양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. 요또 홀로선이라는 요 스코프가 있는데, 레다 스코프가 있는데, 요거는 요게 아마 한 200달러, 새 거는 아마 300달러 하더라고요, 이게. 근데 중고도 한 200달러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요거 제가 빼서 제가 사용할 생각이에요. 이건 따로 팔아, 따로,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살 필요가 없는 거죠, 그죠? 여기 지금 영상이 지금 잡아볼까 하는데 안 잡히네요, 제가. 제가 보는 거하고. 여기는 지금 저는 보이는데, 영상에서 찾기가 힘드네요. 오케이. 요거 지금 빼서 팔아먹을 생각이거든요. 아니, 제가 사용할 거예요. 그러니까 요게 한 200달러 가까이 되는데, 요거 저는 뭐, 빼서 사용하면 좋죠. 그러니까 저는 또새거살 필요가 없거든요. 앞으로 어떤 총에 지금 사용하게 될지는 모르지만은, 요거 빼놓고 제가 사용할 생각입니다.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. 참, 죄송합니다. 제가 잡을 수가 없겠네요. 오케이. 총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. 또 요거는 뭐냐면, 이게 탄창이 8개나 있어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이건 또 따로 아마 이것도 중고지만 한 15달러에서 한 20달러 정도 팔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, 요거 총을 팔면서 탄창 내가 볼때두 개를 팔면 되고요. 나머지 6개는 그냥 따로 팔아 먹을 수 있어요. 요거는 장점이 있어요, 요게. 청소 대충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거 소개를 하자면요. 전장이 9.5인치, 한뿜 조금 넘고요. 그러니까 23.5cm. 그 다음에, 총열은 5.5인치, 그러니까 13.9cm. 이렇게요. 13.9cm 되고, 무게는 33.6온스. 그러니까 1045g이에요. 그립감도 굉장히 좋아요. 이거 밸런스도 좋고, 왜냐면 또 이게 다 불베럴이라 가지고 상당히 두꺼워요. 그러니까 묵직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돼 있고, 탄창 릴리스 하는 게돼 있고, 또 요걸 갖다가 요렇게, 요게 이제 릴리스 하는 버튼이고요.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청소는 제가 볼때 그냥 이걸로 밀어 넣고 그냥 닦아내면 될것 같거든요. 여기 이제 솔이 여기 있거든요. 구리 솔이 여기 있기 때문에. 근데 요것도 되게 좁아가지고 여기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.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저도 이건 또 처음으로 청소해 보거든요. 오케이. 들어가네요. 오케이. 요거 나왔거든요. 요거 잡아당기면 되겠죠? 이렇게. 잡아당기고. 여기에서 요 구리선이 들어가면 되겠죠. 오케이. 이렇게 빠지네요. 이렇게. 이건 또 청소 처음으로 하거든요. 그러니까 최소한 두 번은 해줘야 되겠죠. 내가 볼 때, 이 친구가 관리를 잘 했는지 기름이 쫙 쳐져 있거든요. 아마 더럽지도 않을 것 같아요. 사격을 내 했던 사람이면은 청소를 잘 했을 것 같거든요. 요거는 다 되었고, 아마 요 기름칠해서 바깥에 부분 하면 될것 같아요. 요 안에도 보면 기름이 안에 이제 보이거든요. 저는 보이는데 기름칠을 자주 한것 같아요. 여기도 기름이 다 쳐져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별할게 없을 것 같아요. 방아쇠가, 또 탄창이 없으니까 방아쇠가 안 되네요. 참 많이 배웁니다. 총기마다, 여러 총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. 이렇게 방아쇠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얼마나 부드러운지 한번 보자고요. 이렇게 됐고,
또 느낌을 한번 해볼까요? 아마 한 3파운드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보자고요. 얼마나 될지. 4파운드네요. 4파운드고 2.1kg. 오케이. 오늘은 별로 뭐 청소할 것도 없어요. 여기 좀 기름칠 조금 해줘야 되겠구나. 별로 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. Ruger Mark IV 22 Long Rifle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청소하는 거 대충 보여드렸습니다. 여기 그냥 기름칠만 해서 좀 닦아내면 되겠네요. 바깥 부분만. 안쪽은 얘가 청소를 다 해놨고 보니까. 외관만 청소 그냥 대충 하면 되겠네요. 뭐 많이 뭐 더러운 것도 없어요 보니까. 그러니까 청소도 많이 잘한 것 같고요. 관리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얘는. 그래서 이것도 22 타겟은 타겟용으로 지금 저도 총기를 하나 사긴 샀는데 그걸로 하고 이거는 또 팔아먹어야 될것 같아요. 이거는 팔아먹고 계속 저 나오는 총기마다 다살 수는 없거든요. 또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사기가를 갈 시간이 없으니까. 또 이건 또 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수집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가격이 자꾸 내려가거든요. 이런 거는. 제가 수집하고자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는데 요거는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팔아먹을 생각입니다. 오케이. 오늘은 루거 2245 Mark IV 22 Long Rifle 타겟 연습용 반자동 권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.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